양심 공부 달인이 되고 싶으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찜찜한 거안 하기. 지금 찜찜한 거예요. 지금 찜찜한 거안 하기. 또 지금 찜찜하지 않은 거 찜찜해 하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찜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찜찜 안한거 많아요. 찜찜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마땅히 찜찜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알아내기. 하기까지도 제가 요거 안 할게요. 알아내기. 알아는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찜찜 안 해요. 찜찜 안 한데 찜찜해야 되는 거는 알아내기. 이해됐어요? 지금 찜찜한 거는 빨리 바로 실천에 옮기기. 두 가지만 명심하세요. 요게 돌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지금 찜찜한 거는 안 했으니까 털렸죠. 지금 찜찜 안한 거는 찜찜한 줄 알아냈죠. 당장 실천은 못 해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반복되면. 찜찜한 거 하겠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아직 모르는 거또 알아내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털면 여러분은 성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상당수가 찜찜하지 않아요. 찜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죠. 별로 찜찜 안 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이에요.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찜찜하지 않거든요. 내가 찜찜하지 않으니까 나 정도면 꽤잘 산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양심 분석을, 직관과 분석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직관에서 뭔가 찜찜함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꼭 분석해 보세요. 그럼 뭔가 있어요, 이유가. 분석해가지고 분석만으로 찜찜해 해버리면요 빨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분석했는데 찜찜하진 않아요. 그렇다면요 분석을 더 해가지고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거 뭔지 알아보세요. 알고 나면 이제 조금씩 찜찜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를 때는 안 찜찜해요.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도 지금 가족들한테 내가 잘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꽤. 근데 이제 가족들하고 한번 모여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 술한 잔씩 하면서 얘기하면요. 깜짝 놀랄 충격적 비밀들이 나올 겁니다. 와, 내가 쓰레기였네, 이렇게.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면 몰라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더 늘면 우리는 또알 텐데 자기가 해야지 또 남한테 기댈 순 없잖아요. 자기가 양심 분석을 참나는 분명히 찜찜하다고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미약한 신호라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그게 미약해서.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신호가 약하게 들립니다. 참나 안에서는 똑같이 울렸더라도 여러분한테는 약하게 들려요. 왜? 여러분의 에고가 다 막아버려요, 그걸. 그거는 신경 쓰지 마 하고 딱 막아버립니다. 무의식에서부터 막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몰라요. 뭔 문제가 있는 줄을. 그런데 아공 복공의 관점에서 명상하면서 참나의 관점에서 들으면 신호가 좀더잘 들리고요. 그래도 아직 에고가 납득을 못 하고 있고 설득이 안 되는 거는 분석을 통해서 자꾸 따져보다 보면 그때 아 하는 게 나와요. 아 내가 그건 아니었는데 남의 말 들어보면 아 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아그 남한테 내가 완전히 쓰레기로 비쳤겠구나 하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들을 때 있지 않으세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자꾸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하고 여유를 가지고 자꾸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찜찜한 거는 그게 양심 분석에서도 찜찜한 게 맞으면 빨리 실천에 옮기세요. 직관만으로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직관도 그렇고 분석해봤더니 육바람일에 어긴 게 있어요. 그럼 그건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찜찜하지 않아요, 지금 나한테는. 근데 분석에선 찜찜하대요. 그럼 찜찜한 거 알아낸 거예요. 알아내긴 했는데 아직 나는 찜찜하지 않겠죠. 이제 이 공부가 익다 보면 언젠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찜찜한 걸로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꼭 하세요. 이게 역량껏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안 찜찜한 것까지 하라고는 제가 안 하겠어요. 공부 방법이 그래요. 일단 찜찜한 것부터 하면서 역량을 키워가면서 아직 안 찜찜한 것들을 자꾸 찾아가 보셔야 돼요. 그러다 언젠가 이게 크게 찜찜할 날이 옵니다. 그때는 꼭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닦아가시면 업장이 털려요. 무지와 아집의 업장이 털려요.